23일 배우 이규의 소속사인 네버다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배우 이규가 오는 9월 말 제주도에서 비혼 여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전했다. 이규의 예비 신부는 빼어난 미모와 인성을 겸비한 연하의 재혼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가족, 동료,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조용히 비공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. 이규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년 전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며 손편지로 결혼 소식을 알렸다. 그는 예비 신부에 대해 나눔에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보람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. 약자를 마주하면 스스럼 없이 손을 내미는 따뜻함이 있고 잘 살기보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. 이어 서로 존중하고 배울 점들을 찾아 함께 걷다 보니 앞으로의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걷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에게 더 큰 삶의 목표를 갖게 해준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보려 한다라며 결혼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. 이기훈은 저희가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이며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겼다. 앞서 이기훈은 2020년 방송된 KBS2 땅만 빌리자에서 결혼 생각 없냐라는 김규라의 질문에 아직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진솔하게 대답했다. 이기훈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은 축하한다, 행복하기에 그래서의 정이 느껴진다 등의 반응으로 큰 축하를 보냈다.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청아가 아니네, 이청아랑 결혼한다는 줄 둘이 언제 헤어졌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배우 이청아를 언급했다. 이기훈은 과거 TVN 꽃미남 라면 가게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이청아와 2013년부터 6년간 공개 연애를 했다. 두 사람은 스키라는 공통 취미로 이어져 친구에서 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됐으나 6년의 열애 끝에 2019년 결별 소식을 전한 바 있으며 결별 뒤에도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마팔하고 이따금 소통하는 동료로 지내고 있다. 그는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싱글 대더기 조태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. 극 중 영재정 역의 배우의 일과 러브라인을 이뤘던 이기훈 종영 인터뷰에서 40대의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며 작가님과 감독님이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한 작품이다라고 밝혔다.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연예계에 데뷔해 올해 20년 차 배우가 된 이기훈은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 금수저와 실장님 캐릭터로부터 해방됐다며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는데 이제야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. 한편 이기훈은 현재 반려견 테디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며 함께 동행한 이가 예기 신부일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.